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물질인 양극재와 음극재 그래파이트 검사 성적서를 기준으로 항목별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같은 파우더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은 크기, 사이즈, 입자의 성분들, 입자의 형상, 모양, 리튬 특성에 불리한 수분 함유량 등을 이런 실험실 환경에서 특별히 훈련된 검사자나 분석 전문가들이 분석 장비들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입도, 입자 크기, 입자 분포입니다. 파우더 입자들은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그래프로 결과값이 표현이 됩니다. 입도는 D10, D50, D90으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의 입도 측정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크기를 사람 머리 굵기로 비교하면 10에서 25마이크로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 회절, 동적 빛 산란, 이미지 분석, 음향 분광학 등이 있습니다. 레이저 회절은 500나노미터 이상은 레드 레이저, 500나노미터 이하는 블루 레이저로 구분을 합니다. 라이트 스캐터링, 빛 산란 패턴으로 입자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물질을 넣습니다. 핵물질에 레이저를 비춰서 CCD로 이미지를 형성하죠.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크기를 측정하고요. 자, 과정을 한 번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분석 자료가 나오죠. D10, D50, D90의 의미를 알아보면 일반적인 입자의 크기는 D10, D50, D90으로 정의합니다. 입자의 사이즈에서 10%까지 함유하는 이 부분이 D10, 그리고 50%까지 함유하는 이 부분이 D50, 그리고 90%까지 함유하는 이 부분이 D90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전체적인 입자의 분포도로 표현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입자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입자의 분포는 뒤집은 종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쌍봉의 모양도 많습니다.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모달 같이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섞는 경우에 쌍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큰 입자, 작은 입자를 따로 입도를 측정하고 믹싱하고 나서 다시 입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입도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핵 물질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ICP 성분 분석입니다. 중요 금속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의 비율, 철, 나트륨, 구리 등 중요한 불순물, 크롬, 아연, 니켈 등 금속 속 이물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원소를 태워서 나오는 원소 특유의 빛의 색깔, 컬러를 구분, 분광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ICP 설비입니다. 전처리한 용액이 들어가죠. 플라즈마에 의해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을 색깔을 CCD에서 이미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질과 물질의 양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곤가스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만들고 빛을 편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분석자가 적정 농도의 전처리 용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ICP와 비슷한 기능으로 좀더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XRF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P는 액체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XRF는 다양한 형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X-ray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이런 원소들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샘플에 엑스레이를 주사하여 나오는 빛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원자가 엑스레이를 받으면 특유의 2차 엑스레이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하여 포함된 원소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XRF입니다. 비표면적, SSA 비표면적입니다. 입자의 표면 면적을 계산해내는 분석 장비입니다. 양극재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음극재에서는 중요한 분석 항목입니다. 입자 표면을 진공화하고 특정 가스를 주입하여 입자 표면에 부착하게 하여 주입된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입자 표면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시료를 넣고 인공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부에는 액화질소를 넣어서 온도를 내리게 됩니다. 자, 가스 주입을 시작합니다. 입자에 구멍들이 보이죠? 주입된 가스가 여기를 채우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채우게 되고 양의 합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표면적이 계산되게 됩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용량, 수명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성적서는 리튬 하프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개발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코인셀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용량 측정을 합니다. 손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양극, 음극, 극판을 만들어 케이스에 넣고 프레스로 눌러서 케이스를 패킹합니다. 코인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브레이드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극판을 먼저 만듭니다. 일정한 동그란 크기로 자른 후 전해액에 함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조립을 하고 프레스를 이용하여 코인셀을 패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작된 코인셀은 간단한 장치를 이용하여 용량 측정 및 수명 사이클 테스트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극재 탭 밀도입니다. 측정 원리는 메스 실린더에 파우더를 넣고 진동, 탭 반동을 줘서 파우더가 내려가는 위치를 측정하여 밀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파우더죠. 메스 실린더에 일정한 양을 넣고 현재 상하로 진동을 하면서 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음극재 프레스드 덴서티입니다. 프레스드 덴서티 압축 밀도입니다. 음극재를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서 얼마나 눌러지는지 측정하여 밀도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극판 제조 공정 중 극판 밀도와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싱 공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분 검사입니다. 칼피셔 화학자가 개발한 특정 물질 함유량 검사법입니다. 타이틀레이터, 적정기라고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하는 물질을 일정량을 천천히 넣게 하여 pH 변화를 측정하여 함유량을 계산해 냅니다. KF 시약으로 적정하여 수분을 측정합니다. 칼피셔 적정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설비입니다. 자, 용액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세팅을 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무게를 잰후 용액에 주입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일정의 양을 천천히 적정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측정값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림은 코팅된 극판을 자른 크로스 섹션 사진입니다. 앞부분에 설명된 입도, ICP, SSA, 비표면적 등 양극재, 음극재의 핵심 분석 항목들은 대부분 이 극판 공정과 연관이 높습니다. 슬러리 믹싱, 코팅, 컴프레싱 공정들이죠. 이 공정들에서 원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서 분석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